자, 12번입니다. 자, 26살짜리 변호사인 케빈 한이라는 사람이 프루걸 합니다. 그럼 이 프루걸이 키워드겠죠? 자, 1번 프루걸. 검소한이란 뜻이죠. 아침 식사는 82센트짜리 먹고요. 두유 먹고요. 에그 먹습니다. 이 사람이 20유안을 씁니다. 점심으로 쌀밥 먹어요. 이런 거 먹어요. 그는 똑같은 돈을 저녁 때 씁니다. 이 사람은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하는 딜을 하고 저렴한 아파트에 살아요. 자, 지금 아침, 점심, 저녁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치? 뭐, 2, 3, 4라고 할게.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아이, 뭐야. 저녁. 그리고 나서, 5번이 뭐냐면, 옷. 아파트가 나오죠. 옷도 나오고, 아파트. 옷은 온라인에서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파트는 칩이죠. 싼 데서 샀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의식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네. 그쵸? 그리고 교통비도 아끼고, 뭐, 이렇게 씁니다. 다음에 딱 보니까, 아이고, 여기까지만 읽을래요. 스크린킹.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맞죠?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뭔지 딱 읽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스크린핑이라는 게 딱 나와. 에이 몰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3분의 2. 바로 문제 풀죠. 자, 1번. 그는 스킵했다. 블랙퍼스트. 블랙퍼스트 먹었습니다. 틀렸고요. 스킵이 틀렸고. 자, 2번. 그는 썼습니다.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디너, 런치보다 더 세임이에요. 뭐가 아닙니다. 3번, 그는 런, 운영했다. 비즈니스 온라인을 운영하다죠, 런. 운영 안 했습니다. 그는 세이브했다. 6,500위안을. 아, 안 읽은 부분이네요. 5번, 그는 태어났다. 안 읽은 부분이네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안 읽은 부분이 두 개 나왔으니까 올라가서 그가 6,500위안을 저금했는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둘 중에 하나 나올 때까지만 읽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결국은 스크럼블이 뭔지 모르는데 제3의 개념은 없다 그랬죠. 뭐겠어요? 크루거리겠죠. 그렇죠? 이건 머스트, 필수입니다. 만약 그가 사고자 한다면 그 자신의 집을, 그는 이만큼의 돈을 벌고 매달, 그리고 절반을 저금한다. 자, 그럼 보기 4번은 맞는 말이죠. 그쵸? 정답 4번. 그럼 5번은 안 읽어도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정답 4번. 자, 마침표 하나까지도 천천히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로직들이 그리세요. Thank you.